안녕하세요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와,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사실 오늘 승리해야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경기였는데요. 오늘 승리가 라바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? 일단 오늘 그래도 2-0으로 깔끔하게 승리한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1라운드 마무리를. 네, 확실히 진짜 깔끔하고 네. 과감하고 프레디스의 장점이 보였던 맞습니다. 경기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팬분들이나 뭐 전체적으로 라바 선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본인은 알고 있나요? 네, 알고는 있는데 살짝 좀... 네, 알고는 있어요. 부끄러워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, 롤킹! 킹 이즈 백! 네,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. 본인은 그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일단 자,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오늘 같은 날 그러면 네. 롤킹, 롤킹, 롤킹 저희가 네, 해시태그 롤킹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얘기를 해보면 1세트 우디르를 선픽하고 뭐 테타를 가져오기도 했고 판테온을 탑으로 쓰기도 했어요. 전반적으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했는데 뱀픽 준비가 남달랐던 것 같은데 휴식기 동안 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를 하면서 좀 한정된 챔프폭과 이렇게 너무 원 패턴인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거 틀을 깨고 좀 여러 가지 연습하면서 저희한테 맞는 조합을 잘 찾은 것 같아요. 그런 준비가 네, 확실히 있었네요. 그 덕분에 오늘은 더 자신감 있는 경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1세트 저희가 너무 보면서 신기했던 건 어쨌든 라바 선수가 플레이했던 게 조이다 보니까 사전에 뭔가 대치해서 좀 포킹을 많이 해놔야 조이 입장에서도 한타를 좀 안심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냥 엄티랑 같이 일단 상대가 보이면 다 같이 달려나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그게 뭐 조이란 챔피언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구도상도 좋다라는 판단이었나요? 일단 아무래도 상대의 미드탑 챔피언들이 계속 사이드를 돈 챔피언이어서 제가 포킹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그렇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. 아, 자신감에 확신에 찬 팀플레이가 진짜 멋있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탑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이라는 챔피언이 나왔는데 온몸으로 적을 막아준 덕분에 7데스라는 그런 좀 많은 데스를 기록하긴 했어요. 그야말로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호야 선수가 게임 도중에 힘들어하진 않았나요? 게임 도중에는 안 힘들어하고 게임 끝나고 좀 미안해했던 것 같아요. 좀 초반에 뻘데스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아 역시 롤킹 가차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게임 끝나고 그 케미 잡혔을 때 보면 네 명의 선수들은 웃고 계신데 호야 선수는 좀 아쉬워하는 그렇죠. 전형적인 그 탑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. 판테온 사실 그렇게 뭐 좀 고생할 수 있는 조합 구도였죠. 그게 사이드에서는 네 조금 뱀픽이 딱 끝나고 봤을 때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적으로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매정하네요. 가차 없는 롤킹 역시. 아, 네, 네, 재밌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넘어가면 뭐 전통의 오리아나 아질 구도기 때문에 뭐 어떤 챔피언이 유리하냐 뭐 이런 느낌보다 저희가 인게임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맞아도 되는 아질의 배달은 그냥 대놓고 맞으시고 피해야 되는 거에만 전멸로 반응해서 피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뭐 상대가 아질과 우디르이기 때문에 뭐 딜이 한정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서 하신 건가요? 일단 그 첫 번째 저희가 6렙 때 바이게 싸움 할 때 제가 마저 템도 하나 있었고 그렇게 상대가 그렇게 폭딜이 센 조합은 아니라 저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네. 갔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. 그 침착함이 진짜 놀라웠고 네네. 뭐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프로 생활에서 그랬지만 일단 아지라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전 놀랐었어요. 도망가기 여기 보고 있을 수 있는데 네, 그래서 저희가 되게 칭찬을 많이 해서 네, 그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게 끝나고 하나 생명 인장을 띄웠거든요. 사실 네. 이게 선수들도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기면 이렇게 인장이 올라가니까 네네. 고민을 좀 한단 말이에요. 네네. 혹시 의미가 있었을까요? 제가 띄웠어요? 네. 네네네. 작년에 돼 있는 거 안 지워버렸어요.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로. 난 연습에만 매진해서 승리를 못 바꿨다. 도발은 아니었던 걸로. 네네네. 의도는 특별히 아니었거든요. 사실 네, 라바 선수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T1전 출전하지 못했잖아요. 팬분들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네. 이제는 좀 괜찮아지신 건지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T1전 아프게 돼서 이렇게 경기 못 나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지금은
괜찮아졌습니다. 다행입니다. 네. 혹시 뭐 그런 경기하고 오니까 특히 엄티 같은 경우가 라바에게 그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다. 밑에 진짜 어렵더라고. 이런 얘기는 혹시 하진 않았나요? 아니, 딱히 그런 건 안,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 관련된 네. 얘기하기 전에 이제 2라운드 돌입하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롤킹이 어쨌든 두 명의 미드라이너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간 건데 2라운드에는 이 선수 상대로 내가 한번 좀 이겨보고 싶다. 혹시 뭐 이런 미드라이너 있을까요? 라바가 떠올리는? 저는 초비 선수랑 BDD 선수 일단. 초비 BDD? 네. 이번 1라운드 때 그 두 선수 상대로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2라운드 때는 한번 꼭 이겨보고 싶습니다. 네. 그때 기대되네요. 패배를 좀 서력해보고 싶다 네네.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그 현아생명 인장이 또 스치는 생각이 나는데 네. 일단 그러면 돌아오는 금요일에 KT와 함께 2라운드 첫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. 사실 1라운드에서도 이겨봤던 상대라서 자신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임할지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2라운드 되면서 로스터 변화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던 대로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2라운드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